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우리 부활의 주님을 같이 기억하고 찬송하고 또 오후에는 부활의 계란을 가지고 곳곳마다 나가서 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우리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담겨져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그 정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는 우리 고린도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 분명한 전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던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완전한 180도 전환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내면 낼수록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또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하나씩 만들어갔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포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셨다.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부름받아서 선택되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된 사람이다. 난 복음에 참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정체성을 틀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 여러 정체성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경주하는 자처럼, 다름질하는 자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멀지가 않아요. 요즘 찻길로 3, 40분 가면 될 겁니다. 한 60km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는 당시에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열심히 있었고요. 우리도 아는 올림픽도 당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 경기 하이라이트가 경주, 즉 달리기라는 거잖아요. 그 달리기를 자주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달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수많은 관중이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열심히 훈련한 것을 그 트랙 위에서 쏟아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주하는 자, 달리게 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합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 최단거리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경주자지요. 목적은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목표는 좀 구체적이기도 하죠. 이 둘 함께 섞어 쓰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목적된 바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 목표 지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길 힘쓰고
함께하는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뛸 때 누구를 위해 뛰는가, 무엇을 향해 뛰는가를 분명히 해야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길 향해 뛴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열심히 뛰고도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공유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최선의 길,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목적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주는 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썩을 승자의 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이 썩을 승자의 관은 무엇입니까? 당시 올림픽이라 그런 거 하면은요, 최고의 명예이자 상은 뭐냐면요, 월계수로 엮은 관이에요. 이파리가 달려있고 머리에 딱 쓰면은 아마 폼은 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썩을 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관은요, 이런 관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운전할 때 참 편한 게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찍으면은 최선의 길을 딱딱 알려줘가지고요. 아, 정말 말 잘 들어야 되는 여자 몇 명 있다고 했잖아요. 아내와 내비게이션과 뭐 그 소리 듣고 가면 잘 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예전에 가기 참 쉽지가 않았잖아요. 저도 한 30여 년 전에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아, 그때 참 막막했습니다. 가는 데까지 지도를 딱 펼치고 어디로 가야지. 아, 그런데 맘대로 됩니까? 잘못 가면 돌아가야 되고 그곳에 가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보면 요즘 내비게이션 나온 곳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운전 실력 반, 지도 실력 반이었는데 요즘 운전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분명히 그 방향을 찍고 가면, 주님의 음성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요, 잘못된 길도 갔다가 돌이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 갔다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회개를 길에 비유하면서 허탕친 길을, 잘못 간 길로 얘기했고, 그러므로 그분이 참 재밌게 정리했어요.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럼 깨달은 순간 유턴해서 원점으로 와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왕복된 거리가 필요하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큰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한번 가보고 저것도 한번 가보고 안 됩니다. 팔뚝항상 유람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가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요. 근데 왜 모으는지 모릅니다. 그냥 모으는 게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모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 좀 나눠주고 나중에 그걸 끝까지 쥐고 있으면요, 악한 자가 노리고 옵니다. 이상한 사기꾼이 덤벼듭니다. 아, 그것이 헛수고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돈의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은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잘 쓴 돈만 내 돈이더라고요. 왜냐면 천국에 쌓이니까.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우리 신학대학원 전장학급 운동본부에 저도 공동 그 회장으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 저기 면접을 했어요. 70여 명이 나도 장학금 받기 원해요 하고 왔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한계가 한 38명 정도가 돼요. 동참한 교회들이 열심히 해주는데 3년간 장학금 주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매년 한 명씩 세 명 주다가 한 명 더 들려 네 명을 주고 있는데 참 그런데 보면 그 중에서 참 귀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한 명의 목회자를 키우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키우는데 1년에 학비가 한 700만 원 된다면 3년 2,100만 원 내가 3년 동안 한 사람의 학비를 대서 그 사람이 목회자 되는데 도울게요.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사가 있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길을 빵빵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교회적으로 4명 하는데 신길교회는 무려 1년에 10명, 30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대요. 하나님 복 주셔서 참 귀한데 이걸 쓰고 있어요. 하늘에 쌓인 것만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기 위해서 열심내는 것, 남다른 헌신을 하는 것,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 스스로 평가할 때에 나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잘못된 길 가서 유턴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방향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다름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경주하는 자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죠. 법대로 규칙과 원칙대로 잘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경기할 때는 법이 있습니다. 법 없이 마음대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공은 발로만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손으로 건드리는 순간 경기가 안 됩니다. 야구장에서 어떻습니까? 주로 손으로 공을 던지고 받고 그것을 방망이로 때려야 됩니다. 규칙이 다르죠. 경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경기가 엉망이 돼요. 가끔 중요한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영광을 얻었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그 자리에 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금지 약물 복용자들입니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서 끌어올린 사람들. 메달을 따고 나면 모두가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건 걸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걸려서 명예와 수많은 땀과 눈물이 헛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법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얻을 것만 생각했지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빨리 가려는 과욕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 그것이 끝까지 갑니다. 시간도 무시하지 못하죠.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 무엇을 이뤄낸 사람들 중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인터뷰할 때는 우연히 운이 좋게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나 그 우연과 운도 열심히 하는 중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지 적당히 된 게 아닙니다. 요행수나 지름길을 구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불법이나 탈법을 하게 돼요. 공부할 때도 지름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쌓여야 됩니다. 투자한 만큼 그 투자한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죠.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어도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은 배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꾸준히 신앙생활 가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방금 믿었는데 체험해서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오랫동안 뜨겁지 않더라도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면 날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연단 기간임을 깨닫고 열심히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한 번쯤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이 이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마련하는 거죠.
여기서 공익 광고 들어가면 내일부터 부흥회예요. 부흥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변화를 이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나누잖아요. 내일 우리 강사님 간증이 참 정말 세상의 바닥에 살다가 주께로 완전히 돌이킨 분인데, 들을 때마다 저는 막 재미도 있고, 맞아,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지,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 부흥회 1년에 딱 한두 번 하잖아요. 우리 전반기 부흥회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난 못 올 건데 결단하신 분 같아요. 내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 계속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경주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100m 경기 10초 한 바퀴 끝나요. 제일 긴 마라톤 2시간 좀 남짓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본 것은 10초에서 2시간 사이지만 그 시간 내에 짧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기간 내에, 그 시간 내에 정말로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주잖아요. 경주 중에 제일 좀 어색한 경주를 경보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경보는 참 특이한 운동입니다. 한 다리가 땅에 더 떨어지기 전에 다른 다리가 닿아야 된다는 특이한 원칙을 가지고, 뒤에서 보면은요, 이건 분명히 오리걸음 내지는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지켜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사람들은 그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빨리 가는가를 지켜봅니다. 심판도 선수도 다 그걸 지켜봅니다. 합법적 자세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열심히 다해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훈련하고 반복하고 법대로 바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할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일에 절제의 덕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범사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 말은 경기에 나선 자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자는 경기장에 나설 자격조차 갖추지 못합니다. 자격을 얻어도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뭐 권투나 레슬링 같은 어떤 체급 제한이 있는 종목을 보면은요,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체량을 통과해야 돼요. 그 한도 안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에너지를 갈구하면서도요 그 체중 범위 안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경기에 나설 기회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자기 몸과 싸워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올곧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잘못된 습관을 끊고 게으름과 나약함을 이기고, 이런 과정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자기중심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 고집, 아집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드러나잖아요. 오늘 본문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경고한 문구입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 남에게는 전파하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유익을 얻었는데 정작 자신이 넘어지면 어떡하냐. 형사들 중에서 요새 마약들이 곳곳마다 많이 통용된다고, 마약 담당한 형사들이 있어요. 마약 사범을 단속하고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간혹 그 형사들 중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와요. 하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고 뭐 압수하고 하다 보니까 한번 호기심 했다가 어느 순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기 걸리기 제일 좋은 사람이 접니다.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유 목사 자신은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나 자신을 완전히 저서 복종시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도 씨름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어원적으로 분석하면요, 노예를 인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마치 노예를 길들이듯이 길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두면 본성대로 살게 될 겁니다. 욕심 부르며 게으르며 불법을 행하며 본능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방법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여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며 그 경주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방임하면은요 안 돼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협동작업인과 동시에 고독한 자기 싸움이에요. 많은 수고를 할 때에 결국은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하지만 말씀대로 육신을 절제하며 마음을 다스리며 살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앞부분에 보면은요, 아까 자세히 얘기했진 않았지만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경주할지라도 이기는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듣고 잘못 적용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시장생활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고 메달 걸 사람은 한 명뿐이란 얘기인가? 나는 그럼 1등하기 틀렸네.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등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뭐예요? 방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싸움은 각자가 한 사람 열심히 자기와 싸움하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인정하고 할 때 공동체적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되는 사람들이 결승전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함께 영광을 얻는 그 자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경주자의 자의식을 가졌어요. 예수만 바라보며 법대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절제합니다.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상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갑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의 경주에서 열심 다해 달려서 주님 주신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